작동을 시켜보면요. 사람의 앞뒤, 왜 손떨레질 방식, 이 방식이 분당 2,000번으로 1,000번, 1,000번 빡빡 문질러드리기 때문에 여러분은 뭐 힘들여서 꾹꾹 누르실 필요도 없고요. 네. 그냥 슬슬 지나만 가주시게 되면 자, 여러분의 거실바닥, 방바닥 예, 걸레질 하시는 것도 쉽고 그리고 걸레질도 하고 나면 속 시원하게 이렇게 깨끗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나 더러웠던 거예요. 네네. 여기서 우리 아이가 맨살 부비고 떨어진 거 먹고라고 예. 생각한 마음 찜찜하시거든요. 네. 무료 체험 열을 드릴게요. 또 하나님, 이제 비와 눈의 계절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관 이렇게 더러운데 닦는 것도 사실은 힘들지만 닦은 걸레를 빠는 게 더 힘들거든요. 여러분, 자 이걸 극세사 걸레나 일반 걸레로 닦게 되면요, 나중에 빠실 때 또 이게 걱정되시잖아요. 흙먼지 진흙의 난리도 아니죠. 그런데 네. 보시는 것처럼 일회용 청소포를 붙일 수 있는 게 오토비스 장점입니다. 굉장히 도톰한 일회용 물걸레 청소포를 오늘 네 팩을 드리죠. 네. 이거 붙이시고 청소하시게 되면 손에 물 안 묻히셔도 되고요. 일단 거실이라든가 방바닥을 먼저 한번 청소를 해주세요. 좋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현관 바닥이라든가 발코니라든가 뭐 이런 데들 청소 마무리를 한번 해주시게 되면 현관 바닥은 진짜 이 원래 행사도 아니잖아요. 1년에 몇 번 안 닦는데 이렇게 닦으시면 편해요. 맞아요. 그리고 걸레 빨지 마시고 고객님 떼서 버리시면 되는 거고 네. 이 걸레가 그냥 걸레가 아니라 99.9%의 항균 기능성 청소포다 보니 네. 오늘 4팩 드리는 날 꼭 구입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주방입니다. 생선이라도 한번 굽고 나면 기름때가 흥건한데 제가 열심히 마른 걸레질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기름때는 고객님 마른 걸레로만 닦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주로도 닦고 뭔가 네. 세제도 풀었고 그런데 오토비스는 예. 기술이 있어요. 자 일회용 청소포가 있어서 그리고 네. 앞뒤로 이렇게 두 개의 걸레를 부착할 수 있어서 장점이 이겁니다. 앞쪽에는요 일회용 청소포를 붙이세요. 젖은 걸레. 그리고 뒤에는 마른 걸레를 붙이십니다. 이렇게 콤비로 활용을 하시게 되면 지금 바닥에 고추씨 기름이 흥건하잖아요. 이거 저는 그냥 한 번만 지나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만 지나가도 굉장히 깨끗하게 잘 닦일 거예요. 똑같이 기름종이 붙였어요. 네. 날라가서 고객님 예. 저쪽으로 와. 가는데 여기가 뽀득뽀득뽀득하죠. 진짜 이 판이 움직일 정도로요. 이게 미끄러지지가 않고 뽀득뽀득하잖아요. 이렇게 기름때까지 아주 속 시원하게 닦아드리는 게 바로 오토비스고 네. 그리고 이제 기름때 묻은 걸레 같은 경우에는 빨기 너무나 어렵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빨지 마시고 그냥 버리시면 되기 때문에 자 기름때 청소도 아주 훌륭하게 야. 그리고 저 손에 물 묻히실 때도 일회용 청소포 활용하시면 너무나 좋고요. 그럼요. 자 보시는 이제 무선이 있고 유선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무선할까 유선할까 고민하시는 분들 무선과 유선의 차이는 선이 있고 없고 차이예요. 그런데 힘의 차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이 강력해요. 맞아요. 예. 저는 유선, 유인가시오 네. 무선인데요. 깨끗하게 닦이는 모습 보셨고 바닥면을 보시면 동일하게 100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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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번 네. 똑같은 횟수로 닦아드려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모터도 똑같은 모터고요. 네. 파워도 똑같고요. 심지어 무게까지도 동일하기 때문에 유무선 여러분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왕이면 선 없는 거 하세요. 왜냐하면 고객님 잘 닦이는 건 중요한데 여기 보세요. 네. 때가 남았는데 선이 걸려. 선이 걸려서 아이고야. 가지 못하잖아요. 네. 그런데 무선은 예. 장소, 코드 있는데 없는데 아무런 동작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제가 여기 닦았잖아요. 네. 저 멀리 가보겠습니다. 뭐 거실 끝에 방, 저 작은 방이나 큰 방 어디든 선이 없기 때문에 구석구석 닦으시기 좋고요. 청소하시다 보면 애들 용품들 이렇게 정리하면서 왔다 갔다 구석구석 닦잖아요. 이럴 때도 선이 걸리적거리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청소하실 수 있는 게 바로 무선의 장점인데